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아나키입니다. 제가 말을 해놓고도 너무도 웃긴 이놈의 사투리. 저는 사실 제가 사투리를 일부러 쓰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제가 대놓고 까놓고 내가 북한 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게 되면요 거의 알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이럴 경우에 북한 사람이라는 것이 빵짝납니다. 어떤 때 빵짝이라니요? 항상 저에게 무슨 이제 예를 들게 되면 처음에 야 그거 우리 그 리필 좀 교체해야지, 아 이거 리모델링 어떤 식으로 할까, 그리고 뭘 어떻게 했어요, 리터치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진짜 너무 아주 당황. 이럴 때 그냥 너 외국 살다 왔니?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향이 개성인 북한 사람으로서 25년간을 살다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지금 정착한 지는 3년이 넘었는데 벌써 요 에미라의 동무가 너무너무 빠치다 보니까 아기가 둘이 돼버렸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인생의 최악인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대한민국의 말을 좀 더 자세하게 구현을 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고향에 대해서 자랑을 하겠습니다. 저희 고향은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는요 우리 이렇게 넘어가면 어디예요? 10cm밖에 안 되는 38선, 그 방지턱 하나만 넘으면 북한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가 저희 고향입니다 여러분. 예. 예, 거기가 고향은 아니고요. 그곳까지는 제가 대학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매일 그 농촌 지원이라는 걸 나오면서 다니던 곳입니다. 저희 고향은 강화도에서 마주 보이는 개성시 개풍군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이 참 좋았어요. 참 좋았고 따뜻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여기의 날씨와 기후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한민국과 비슷한 그런 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살다 보니까 좀 더 그래도 이제 소통을 하는 데서는 억양이라던가 발음이라던가 이런 것이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고향은요 참 역사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 분들 특히 동대문, 남대문 이런 거 아시잖아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남대문이 원래부터 남대문이었나요? 조선시대에 세워진 저 남대문은 원래 이름은 숭례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을 남대문으로 바꿨는데, 제가 살고 있던 고향 개성에도 남대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남대문은 지금 설이 가까워 오는데 12월 31일 12시가 되게 되면 딱 그 12시 정시를 맞추면서 이렇게 연복사종이 땡땡 하고 울립니다. 예, 남대문의 연복사종이 울립니다. 그 남대문은 고려시대 때부터 남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대문 있습니다. 당연히 동대문, 여기처럼 동대문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버치 보따리 보따리 이거 장사꾼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시장의 행인들 보따리 장사꾼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동대문 쇼핑몰 얼마나 화려하고 현대적이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쇼핑을 봐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크고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섰는데, 저희 고향 개성에 있는 동대문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담하고 참 따뜻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비슷한 곳, 저번에 제가 제 채널에서 컨텐츠를 하나 찍으면서 그런 게 있긴 했었는데, 한국에 있는 성균관 대학 개성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고려 성균관 대학은 918년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질 때 왕건이 고려를 세웠잖아요. 예,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있었던 곳인데, 고려시대 때 있던 그 건물은 고려박물관을 만들고, 그 고려박물관 옆에는 은행나무가 굉장히 큰 게 있습니다. 천년이 된 고목이죠. 엄청 두꺼워가지고 10명인지 15명인지 이렇게 집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그게 그냥 이렇게 돼도 사실은 두껍잖아요. 이렇게 되게 두꺼운데, 이거보다 더 두껍죠. 근데 정말 두껍고 막 불에 타기도 하고 끄스름이 있기도 하고 정말 세월의 흔적이 역력히 보이는 그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은행은 안 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컷인가? 그리고 그 옆에 고려성균관이라고 해가지고 중앙대학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뭐 종교학부라던가 이런 학부도 있고, 사실은 제가 그 성균관 대학을 시험을 치러 갔다가 아버지에게 목덜미를 붙들려가지고 나와서 에헴 이놈의 갓나새끼 고속 응? 이 나라 땅에 태어나서 조국보위 초소에서 이제 뭐너 필통을 지겠다고, 나라가 강하지 않는데 너가 공부를 백날에 대가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하면서 군사동원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가서는 신체검사를 해본 결과 탈락 돼가지고죠. 왜냐하면 신체 미달이었어요. 신체 조건 미달. 그래서 다시 사범대 입시를 봐가지고 가게 됩니다. 자, 그 고려 성균관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던 것이지만 여기에 한국에 있는 성균관은 리조시대 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보니까 조선 왕조 실록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이 왕조 실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가방끈 좀 짧고 북한에서 좀 학교 잘 안 다니고 땡땡이 친 분들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정확히 있습니다. 단지 불리워지는 이름이 다를 뿐입니다. 리조 왕조 실록이라고 명확히 있습니다. 저는 봤거든요. 저 봤다고 조가 나서 이렇게 또 후라이 까대 말라고 이러지 마시고요. 정말 있거든요. 그리고 고려 왕조 실록이라든가 리조 왕조 실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역사를 이런 식으로 또 배우고 있어요. 뭐라고 배우고 있냐? 제가 저번에도, 근데 그 왜 자꾸 구독자가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아, 내 거를 너무 강조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삼국통일이라고 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합쳐져서 고려라는 나라가 세워졌다. 그것을 북한에서는 어떻게 배울까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라고 배우고 있죠. 왜냐면 신라라는 나라는요, 예전에 그 경주였죠? 거기서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잖아요. 알에서 이제 깨어난 박혁거세. 알에서 사람이 나와? 이게 말이 돼? 자, 아무튼 우물가에다 알을 놨는데 박혁거세가 나왔다 그죠? 잘생긴 남자애와 그다음에 여자애는 또 어디가? 아, 이거 또 너무 길어진다. 자, 그래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도 예전에 그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을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니면서 논문을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작은 나라가 어떻게 고려라는 나라를 세웠냐, 그 예전의 왕건도 누구예요? 고려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의 후손, 왕건도 고구려의 후손이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때 고구려가 멸망을 하면서 보장왕, 27대 보장왕이 망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거기 장수로 있었던 누구요? 바로 왕건이란 사람이 정권을 확 쥐면서 다 삼국을 통일해버렸다 해서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이었던 것을 고려에 의한 삼국통일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바로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시기에 그 논문을 쓴 거기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사 과정에서, 혁명역사 과정에서 배우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고려가 굉장히 또 북한에서는 일러주는 나라로 되어 있죠. 리조를 당연히 우습게 여기고 리성계를 당연히 별로 좋게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그런 것이 명령이 내려져 있어. 이거는 어찌 보게 되면 정치에 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남과 북의 비슷한 점들, 역사적으로 비슷한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역사적인 교육 관련된 이런 것도 살짝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이런 간접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폭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자, 우리는 이렇게 있었던 사실을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는 것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상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론 제가 비교할 만한 상대가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던져주는 외부 소스를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을 비교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 세상이, 컴퓨터는 하나의 망으로 움직인다. 북한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배웠지만 저는 북한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 세계의 것을 검색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맘대로 내가 다 검색하고, 내 맘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너무도 행복한 세상에서 역사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좀 돌이켜보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날 여러분, 길을 쓰고 또 평양에 가서 냉면 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38선을 넘어가면요, 색동 저고리를 예쁘게 차려 입은 에미나의 동무들께서 아마 여러분들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썩어지게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국수집에서 대령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국수도 맛보시라고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꿩고기 국물에 맛있게 말아놓은 개성국수도 먹어볼 만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입맛에 가장 맞는 그런 입맛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성 안학이었습니다.